아니 무려 없었잖아 2년 동안. 언니 2년 동안 산 아이템이 몇 갠데? 아니 너무 고마워. 나 오늘도 뿌티코 호텔 기본으로 기본으로 저기 요리 좀 해주실래요? 아 예. 아니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오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몸에 좋으신 쌀떡. 네. 야 이거. 어 냉장고가 꽉 찼어. 우와. 당면 이렇게 좋아. 먹을 게 많지? 아 내가 좀 많다. 계란이 일단 되게 많지 않냐? 봄이니까. 한때 미니멀 라이프에 빠진 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비우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야. 비우재요. 그치. 다 정리하다니까 이제 옷이랑 뭐 많더라고요. 다 버렸어요. 어우. 그리고 집도 평수로 굉장히 줄여서 가봤어요. 네. 갔는데 집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집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아, 너무 없으니까. 집에 가면 불편해. 불편하고. 누울 데도 없고. 아니, 뭐가 불편하고. 스케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. 네.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점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진짜 안정이 필요한데. 근데 저의 뭐 그 재난 상태? 재정. 재정 상태. 재난. 재난 상태. 아 나 지금 재난이야. 왔다. 밥이 재롱이? 안 들려. 한 놈만 있어 한 놈만. 어디 갔어? 연희야 밥은 먹었어? 난 배고파. 너 안 먹었지? 이거 뭐 대세요. 얘 좀 크게 썰어야 맛있나? 이게 다 들어가면 넘칠 것 같은데? 어묵탕 또 끝! 내가 할게. 제니야, 화이트 와인 한 잔만 마실 거 있냐? 이거 안주인데? 아. 좀 명상하고 요가 끝나면 이제 할게. WW? 거지. 왠지 너 먹을 화이트 와인? 약간 스윗한데 향. 아, 떡볶이에 또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려요. 자, 우리. 아, 원래 요리하면서 와인 먹는 게 내 이렇게 취미인데. 이렇게 좀 주방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먹는 거.